우리가 작업을 하던 것을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구조로 한번 바꿔 보는 것이 이번 연습입니다. 열 번째 엑서사이즈죠. 그러니까 헤더 쇼핑 리스트 리사이트, 그리고 쇼핑 리스트 밑에 쇼핑 에디터가 들어가고, 리사이트 밑에 리사이트 리스트와 리사이트 디테일, 리사이트 리스트 밑에 리사이트 아이템이 가도록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엑서사이즈에서 디렉토리 구조, 디렉토리 스트럭처입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각각의 서로 간에 연결이 되도록, 연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쇼핑 에디터의 실렉트를 쇼핑 리스트에다 담고, 그죠? 그리고 리사이프 리스트의 실렉트를 리사이프에 담고, 이 셋의 에디터를 어디, 실렉트를 어디다 담나요? 그 녀석을 담는 곳은 어딜까요? 한 칸 더 만들어서 루트에다 담아야겠죠? 루트. 지금 루트라고 하면은 앱 컴포넌트 HTML입니다. 앱 컴포넌트 HTML. 여기다가 실렉트를 담는 거죠.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 이 세 개의 것을 다 담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시를 하자면은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얘는 얘 셋을 담고, 그죠? 얘랑 얘는 서로 연결될 필요가 없으니까 연결고리를 지우겠습니다. 루트에는 이 세 가지의 컴포넌트의 실렉트가 담기고, 여기에 HTML 파일에는 얘의 실렉터, 얘의 HTML에는 얘의 것과 얘의 것, 그리고 얘의 HTML 파일에는 얘의 실렉터가 담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해 오던 게 있잖아요. 여기 있죠. 이 녀석들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버 같은 경우 리네임을 해서 캔슬하고 리네임 해서 빵 같은 경우 뭘로 하면 되나요? 이를테면 헤더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야 해야 될 것들도, 이름들도 다 헤더로 바꾸셔야 됩니다. 리네임, 헤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전체 것을,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구조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미 지난 에피소드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을 하셨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입니다. 힌트, 일을 할 때 어떤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컴포넌트를 만들 때 안 쓰는 거는 같이 굳이 만들 필요 없잖아요. NGGC 해서 어떤 컴포넌트를 뭐라고 할까요? My Component라고 만듭시다. My Component 만들 때 필요 없는 게 스펙 같은 게 필요 없잖아요. 우리 스펙을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펄스로 하면 됩니다. 이러면 스펙 부분은 빠지고 세 개의 CSS, HTML, 그리고 TS 이렇게 세 개의 파일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면 Select에 앞에 앱이란 말이 다 붙어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Angular 프레임워크에서 제작한, 작성한, 혹은 Angular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컴포넌트를 이용할 때 다른 제 서드 파티, 제 3자 프로바이더가 주는 제공하는 컴포넌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앱을 붙여놨는데, 우리가 지금 실습하는 동안에는 서드 파티의 컴포넌트를 이용하지 않고 다 Angular 프레임워크 내에 있는 것을 이용하니까 이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슬리고, 오죠? 굉장히 또 어쨌거나 한 글자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뭐 만들 때, 컴포넌트를 새로 만들 때 아예 이 앱 부분이 빠지게끔 해서 헤더 부분만 구성해서 우리가 제공한 파일명, 컴포넌트 이름만 가지고 실렉트를 구성하게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없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밑에 보면은 .angularclj.json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apps 부분에서 프리픽스가 있습니다. 프리픽스가 이거죠. 여기서 앱을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tslint, 그러니까 문법 체킹하는 tslint.json이 자동으로 깔려 있는데, tslint에서 계속 문법 오류가 뜬다, 오류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없으면 왜 앱이라는 글자가 빠졌느냐고. 그럼 오류가 뜨지 않게 하려면
여기 밑에 쭉 내려와 보시면 컴포넌트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있군요. 디렉티브 실렉트 부분에 이 부분 앱 있는 걸 치워버리고, 그리고 컴포넌트 실렉트에서도 이 부분을 치워버리면 오류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 때, 컴포넌트를 만들 때 열어보시면 거기에 앱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빠진 실렉트가 보일 겁니다. 앱 컴포넌트 HTML 파일에 이렇게 세 개의 컴포넌트 실렉트를 넣고, 그리고 헤드 속에는 뭐 헤드밖에 없죠. 헤드 HTML에는 헤드밖에 없고, 그리고 리사이프 속에는 리사이프 디테일과 리사이프 리스트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리사이프의 HTML에는 리사이프 디테일 실렉트와 리사이프 리스트 실렉트가 들어있으면 되죠. 앱은 다 빠졌습니다. 그죠? 다 앞에 접두사 앱은 다 뺐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고, 쇼핑 리스트는 마찬가지로 쇼핑 컴포넌트 파일 HTML 파일에 쇼핑 에디터의 실렉트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되죠. 그러면은 컴포넌트 HTML 파일에는 어떻게 몇 개가 나타나게 되나요? 하나, 두 개, 세 개, 그죠? 기본적으로 세 개하고, 리사이프 속에 또 두 개가 있으니까 네 개, 다섯 개, 쇼핑 리스트 안에 하나 있으니까 쇼핑 에디터죠. 합해서 총 여섯 개의 works, 그죠? 쇼핑 리스트 works 이와 같은 문장이 표시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표시되면 연결이 제대로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고생을 하셨을 부분은 여기겠죠. 모듈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 집어넣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쭉 이렇게 다 넣었죠. 이렇게. 이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되면 학습할 다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준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